혈세 낭비라는 지적 속에 대중교통 개편을 위해 제주도가 꺼내든 카드는 결국 요금 인상이었습니다. 인상 시기는 내년 상반기쯤이 될 텐데 인상폭을 얼마로 할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고물가로 가뜩이나 어려운 여건인데 요금 인상 방침이 이용자들에게 반갑지 않을 겁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치솟은 물가에 각종 공공요금 인상까지. 팍팍해진 살림살이의 서민경제 어려움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주도가 버스 요금 인상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개편 용역진이 제시한 버스 요금은 성인 현금 기준으로 간선과 지선은 현재 요금보다 100원 오른 1,300원, 급행버스는 700원 오른 2,700원입니다. 공항 리무진은 기본요금을 현재 1,300원에서 3,300원으로 2,000원 올리고 최대 구간요금을 5,000원에서 7,000원까지로 제시했습니다. 제주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버스 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설명회 등 도민 공론화 과정과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조정할 방침입니다. 2017년 요금이 책정된 후에 지금까지 동결되어 오고 있는 상태라서 제주도도 인상을 해야 되는 시점이 이미 지났습니다. 다만 일시에 인상하는 것은 도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노선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기에 가스 요금도 모자라 이제는 버스 요금까지 인상 추진 소식이 들리면서 서민들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마다 중공영제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강도 높은 체질 개선은 뒤로한 채 도민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건 아닌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량의 적자를 운운하면서 인상폭을 갖다가 제주도민, 우리 서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은 별로 탐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천억 이상의 투자가 됐으면서도 실적이 미미하거나 그렇게 도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버스 중공영제 개선안의 하나로 꺼내든 요금 인상안이 앞으로 의견 수렴 과정에서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